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회장님. 네. 여기 유리를 빼가지고 여기서 시작이 돼서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옛날에 이게 기가 막힌 건물이 딱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네. 네? 이것도 좀 사진 채우지 말라고 하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저 이 시장님 그 저 이거 약도 좀 보여줘야겠다. 저거 저 약. 저거 아, 약도. 이거를 네. 여기 보시면 네. 세종문화재단 네. 그 통장님 공모하셔가지고 되셔가지고 네. 새롭게 잘 꾸몄어요. 입신양명. 야 사방에 오시면 아주 건강과 장수. 아, 네. 좋은 거는 다 있어 아주. 네.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상위통에 12가지 복을 담아서 벽화로 제작했다고 해서 12군데다 그랬습니다. 제주가 재단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또 저 한글 시장에 11일부터 14일까지 그 배너를 또 세종대왕에 대한 그 배너를 28가지를 진열을 해놓고 보이더라고요. 여기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요. 계속 쌓아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소화전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주 싹 쳐버렸어요. 지금 낮에? 네, 그래서 이제 중앙동에서 또 하나 이렇게 출항카드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안 버리고 근데 이제 여기다 화단을 만들죠. 화단을 저 화분을 좀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아주 좀 지나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시장님한테 그래서 여기다 좀 조금 이제 신경 써주시면은 이쁘게 할 것 같아요. 마을에 관한 어떠세요 지금? 아, 저, 저녁, 그래도 오후에들 대개 1시쯤 모이셔갖고 식사들 하시고, 예, 한 10명에서 한 12명 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아직은 추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한번. 이제 남자분들이 쓰시고, 예, 네, 이렇게 화장실은, 땅이 원래 옛날에 적어가지고, 더 키울 데가 없지.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 아, 여기는 이제 여기 문이 있어갖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지저분한 거 좀 드시고. 근데 여러분이 모이시죠? 예, 예. 한 10분에서 15분. 꾸준히 모이세요, 여기는. 응. 고맙습니다. 수고하시는 분이요. 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정선 시장 같은 데 뭐냐, 재래시장 굉장히 정선으로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거기서 하면 발전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이게 시장님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씀이시죠. 말씀해 주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런 집. 그러니까 저런 집으로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요즘에는 이게 밖에. 근데 이 건물과 이런 건물은 애매해. 네? 저건 옛날. 저건 옛날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던 거를 보러 온다. 그래서 그거 근데 아까 그 하리 시장은 공사만 해도 꽤 오래 걸려요. 뭐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게 그래. 몸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여주가 발전될 수 있으면 그런 거라도 하나 해놓는 게 마땅치 않겠나. 주민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정원에 벌써 오신 거예요? 벌써 여러 왔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입니다. 네, 넌 몰라요? 네. 시진이야 우리. 아 네. 네. 건강해요. 건강하세요. 네네. 네. 아, 보세요. 문 여시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입니다. 네, 그렇게 인사드릴게요. 농협도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데. 그런 거예요? 네. 처음에. 이게 본점이면서 처음에 여기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시작을 해요. 도시계 구상이 어떠냐면, 주차장들이 다 이렇게 작잖아요? 차들은 요런 집들 있죠. 네. 요런 집, 아까 요런 공간들. 요거를 요렇게 요걸 딱 털어. 요 공간이 공원 뭐냐. 주민들 공원이고 주차장인 거. 그게 이제 되게 좋은데. 큰 그렇게 이 여기 도심에서 살게끔 하시게끔 하는 게 기본 구상이에요. 기본 구상. 공원도 있어야 되는데 공원도 할 만한데도 그러면 일반인이 아주 좋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차 많이 안 다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시장 통해 가서 뭐 밥이라도 사 먹고 물건 사고 그 집에 와서 계시다가 공원에 앉아 계시고 여기로 안 떠나도 돼. 네. 하루 종일. 네? 그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어떠냐면 시청에 있는 직원이 걸어갔다 오고 학교도 걸어갔다 오고 딴 데도 그 다음에 이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해요. 컴퓨터로 일하다가 젊은 사람도 나왔다 들어가고 이게 이거죠. 여기 천주교 신자분들은 매일 지나다니시면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죠. 잠깐 기도 드리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한 쪽으로 지금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기도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공원처럼 이용을 하면서 좁은 공간 디자인 어떻게 됐나 보겠네. 이렇게 의자로 오히려 담장식으로 돌리면 그렇죠. 그렇죠. 앉아 있고 네.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전기, 이 전기하고 가스하고 하수하고 이거를 다 정리해야 돼. 무지무지한 돈들. 지중하루? 지중하루. 이거를 이걸 이제 우리 보통. 저쪽 할애하잖아요. 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와 그래서 요 정도 느낌만 들어요. 그래? 네. 요 정도 느낌. 저 전기대 저기 없고 여기 깨끗하잖아요. 여기 깨끗해. 요 정도 느낌만 들어도 여기만 없으면 깔끔해. 요 도로폭도 꽤 넓은 거고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나 이렇게 서로 하고. 그러니까 집이 아까 저쪽에 있는 옛날 집들이 있으면 군데군데 요 정도를 갖고. 그죠? 군데군데. 보이시잖아요. 여기도 차대 놨었는데 차 없애고 전부 이렇게 황금해가지고 네. 이쁘게 하죠. 옛날에 사람들이 여기 얼마 나이가 드셔서 이런 거를 만들기는 어려운데 네. 우리 행복발부관리소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네. 이번에는 한 열댓 명이 오셔서 이거 할까? 그럼 그때 싹 털면서 네. 요 블록 같은 거 있지? 정리도 그걸 디자인 쫙 하는 거야. 한 방에. 근데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 그렇죠. 프라이브르크라고 세계적인 도시에 가잖아요. 2km가 뭐야? 여기에서 저기 우체국? 저기 있잖아요. 아니 우체국이 아니라 저기 전화국 정도까지. 네, 네, 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떠한 자동차도 못 움직이게 막아놨어요. 근데 무지하게 비싼 동네예요. 거기 자전거만 타고 다녀요. 자전거만 실제. 근데 이제 이 안에 내부에 움직이는 건 아주 소형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네. 그게 앞으로의 기대. 그러니까 이게 이만하잖아요. 네. 이게 차가 그러면, 사람 하나 가는데 이만하잖아요. 얘를 얼마나 만들어드려요? 네? 지금 아니, 생각을 해줘. 네. 여기 사람이 살잖아요. 10명이요. 그럼 10대를 갖다 깔아줘야 돼.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다섯 대만 가면 어쨌든 이제 바꿔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 죄송한데, 항상 얘기한 게 네가 해결해줘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노령화의 문제잖아요. 네. 나를 지켜줘. 나를 보호해줘. 이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진짜 이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고는 도저히. 점점 더 할 때. 예, 실제 앞으로. 근데 저는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서 바꾼다. 근데 고기는 바뀌니까 행복하더라. 우리 옛날 시골집에 가면 오래된 액자가 있어. 거기에 옛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내 어린 적 사진도 있어. 내가 거기에 있어. 이 액자가 사라진 그 방이 어떨까요? 느낌.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 동네를 바라보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일통 화이팅! 화이팅! 형님,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